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부분이? 억울한 부분을. 억울한 것보다 예. 정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예. 남편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말 안 듣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난 남이랑 사는 것 같다고. 가족 같지 않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을 이렇게 세게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아, 본인이 말이에요. 예, 일부러 세게 해요. 상처받으라고? 예, 그러니까 좋게도 얘기해보고 나쁘게도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약하게 뭐 좋게도 얘기해보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상처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그게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저도. 이제 충격 요법을 주면은 그쵸. 조금 변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맞죠. 여러 가지 방법. 그러면 아내분은 네. 아닌데 나름대로 하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거예요? 그치, 그치,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한다고 한 건데 네. 몰라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맛이 없어요? 우리가 직접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직접 만든 좋다. 음식을 갖고 와. 진짜? 그래요? 먹어봐서 맛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맛이 없다? 그럼 인정할게. 아, 영상을 제대로 찍은 거야? 이거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아까 무생채 얘기하신 거 계란말이, 시금치. 아우 이거 아우 된장 아이고 조금만 먹어봐야죠 우선 식사하셨어요? 네 예, 예, 식사해? 네 지금 식사했으면 고기 앉아 계세요 예예 예. 식사하셨어요? 안에서 이리 와요 일단 식사했어요? 일단 제가 된장찌개부터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모든 음식이 기본이 된장찌개잖아 아니 보기엔 되게 그래도 맛 된장찌개가 네, 맛이 네, 없을래야 네. 맛이 없어 그냥 된장만 풀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맛이 있잖아요 아니 그죠? 근데 너무 허약다 MSG는 조금만 넣으면 그냥 조금 더 끓이면 아니, 맛있어 맛있어 아니 된장은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이 사람아 혼자 맛있어 아니 맛있는데요? 맛있어 어? 아우 감자 살짝 으깨가지고 완전 맛있는데요? 맛있어 시금치를 한번 먹어볼게 내가 시금치를 아니 감자도 완전 맛있어 한번 먹어봐 맛있어 시금치를 한번 먹어볼게 내가 시금치를 아니 감자도 완전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맛있구만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때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맛있다 맛있네요 뭐 간이 세지도 않고 삼삼하니 무채 그냥 그래요. 시금치 맛있다. 시금치 맛있어. 시현 씨 어때? 그냥 그래. 뭘 근데 뭐 이것만 건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감자에도 양념이 배어 있어요. 국 양념이. 찌개 맛있는데? 야, 맛있는데? 존나 맛있구만 그래. 저기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그냥 무채 그냥 볼지 그렇고 남편이 먹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 난 맛있어. 자 이런 건 슥슥 밥알 참기름으로 시금치 좀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시금치 넣을 것도 없어. 그냥 요거 살짝. 요거만 슬쩍 봐봐. 된장찌개 좀 넣어. 늦어봐요. 자 내가 봤을 때는 남편이 먹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아이고 그렇게 슥슥 해가지고 어? 아우 감자 살짝 으깨가지고 승현 씨 먹을래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 괜찮습니다. 예. 나 저 사람 왜 나왔어? 괜찮습니다. 저 사람 괜찮습니다. 대부분 이 토치로님은 먹어보거든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어때요? 맛있겠다. 맛있는데? 아 완전 맛있지. 맛있다. 아니 원래 맛이 없는 된장찌개는 감자에 네. 국물이 전혀 안 배어 있는데 감자에도 다 배어 있는데요. 네. 저게 분해 넘친 거 내가 보기에. 그래. 아, 네. 분해 넘쳤어. 아니 이 정도는 되지. 어떻게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네. 감자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CF랑 결혼할래요, 그러면? 예. 이 정도면 진짜 맛있는데. 아내분 봐봐요. 남편이 이렇게 먹어준다면은 진짜 음식할 만 나죠. 저 맨날 해주겠지 않나요? 지금 너무 기쁘, 그러니까, 기쁘지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니까 난 맛있어 난 맛있어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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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더 먹고 싶네 아니 왜냐면 아 계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정찬우 씨는 진짜 뭐 거짓말을 잘 못해 이런 거 맛없는데 맛있다고 네. 하거나 뭐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 입이 진짜 짧으세요 원래 이제 분대 좀 정리하래요 그만해요 어제 근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죠, 진짜로. 네. 야, 우리가 다 비웠어. 아, 여기 뭐. 저, 김승현 씨, 이거 좀 치워줘요. 뭐라도 빨리 해. 아, 뭐라도 해야지. 맨날 다 헤어지라고. 뭐. 이거 좀 치워줘. 승현 씨, 걸레 갖고 가세요. 진짜 막 싸. 걸레 갖고 가세요. 싹 다. 뭐 하는 게 없어. 아, 근데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천수 씨, 내가 이거를 한다 하라고 했어요. 아, 예, 아, 너무 하는 게 없어가지고. 네, 역시. 예. 이렇게 스태프들이랑 같이 나가면 돼요.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셔야지 이거를 막 다시 마! 네. 막 이건 조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내를 다루는 법을 말을 좀 예쁘게 하시면 안 돼요? 말을 좀 이쁘게 해주고 싶긴 한데 예. 좀 야무지게 하는 것도 없고 뭔가 좀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니, 지금 음식이 그 막 야무진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입맛에 안 맞는 거잖아요. 아이,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당신만 맞으면 돼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차라리 음식을 해도 두 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맞고 와우. 아내가 막 똑부러지지 못하고 뭔가 좀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혹시 남편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혹시? 네, 저도 많이 걱정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집사람이 뭐 마트를 가서 장을 보거나 하면은 그럴 때마다 이제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해요. 이걸 꼭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하다못해 뭐 장조림 뭐 반찬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자기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반근이나 한근을 사면 되는데 그거를 계산을 못하고 오빠 이거 몇 근 사야 돼? 아니면 얼마나치 사야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그게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좀... 그렇게 됐냐면 본인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뭐라고 하니까 이거 괜히 샀다가 또 싸움 나고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요. 예를 들어 넘었어요. 그러면 야 너는 또 계산을 또 이거 남았잖아. 이러고 모자라면 너는 이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걸 또 모자라게 사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볼 수밖에 그치? 없는 거예요. 바뀌지도 않는데 계속 세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본인 스트레스 풀고 그럼. 그냥 본인이 하는 행동에 본인이 만족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세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게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는데 이 그럼. 누가 누구를 바꾸냐고요. 장조림 좀 더 샀다고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 서로를 맞춰가는 거지. 결혼은 그런 거지. 지금 처음에 출발 좋았는데 계속 주눅이 들어가요. 맞아요. 아내분. 처음에 딱 싸가지 없다고 얘기는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저 우리 아내분. 이거 말고 정말 내 가슴에 깊게 이렇게 상처 남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진짜 싸우다가 진짜 욱하면 저희 친정 비하도 하고요. 친정 비하? 어떻게? 못됐다. 뭐라고 비하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충청도 분이세요. 좀 느긋느긋하시잖아요. 예. 그런 거 보고서 장인어른이 게으르니까 너도 게으른 거다. 장인어른이 게으르니까 너도 게으른 거다. 미쳤어. 충청도를 이건 뭐라고 미쳤어. 내가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는데. 와. 진짜. 충청도를. 아빠 10살 때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랑 이게 성격이 안 맞으셔가지고 네. 이제 일찍 좀 갈라지셨어요. 네, 이제 일찍 헤어지셨어요. 예. 이제 그걸 빌미로 남편이랑 둘이 싸우는데 잠깐만. 어? 그걸 빌미로 아, 싸울 때 왜 그 얘기를 하지? 뭐가 나올 그러니까 것 싸우는데 겁났어 지금. 네. 크게 싸우면 이제 아이 눈에는 이게 막 상처가 가득하고 아무래도 또 이제 싸움이 이제 커질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이제 그게 너도 장모님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이렇게 예. 아이고 야 정말 치사한 거군요. 집안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하는 거는 또? 왜 그렇게까지 꼭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진짜... 충격요법이 아니라 본인이 아니, 그냥 생각하시는 거 그냥 필터링 없이 아니, 그냥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왜냐하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 왜요? 왜? 이제 혼자 이제 장인어른 집에 가면은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리정돈이라든지 좀 어수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가 장인어른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가끔 이렇게 주무시고 가는데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외출하고 오시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좀 씻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기가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장모님은? 장모님이 장인어른하고 싸울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막 뭐라고 하거나 싸우면 집사람도 그 부분을 피하려고 이제 아니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된다면 네. 결론은 장모님 장인 장모님처럼 되겠네요 두 분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서 좀 답답하다 그랬죠 아까. 네네. 결정장애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분노조절 장애예요. 네. 그거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반대로 부인분이 남편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면은 그날 난리나죠. 네. 그날 난리나죠. 온 집안 다 부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상대방 집안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제일 피해. 남편분은 아내분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 했을 때 마음이 혹시 편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사과는 하세요? 그럼요. 네.
그 다음 날 사과를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이제 똑같이 돼버리니까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는지 궁금해요. 사과를 어떻게 해요? 표정이 안 좋아. 사과를 네. 진짜 집에 와서 진짜 오빠가 어제 너무 미안했다 이게 아니라 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그렇죠. 잘못했어 메신저로 오는데 아 은순아 오빠가 어제 너무 심한 것 같아 네.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근데 저는 그게 아 진짜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게 반복이 돼서 진짜로 하면은 진짜 이상한 거죠 어. 눈을 보고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네, 표현을 제가 잘 그런 거는 못해가지고 그런 표현은 못하니까 소리나게 빗자리나 다시 난리는 안 해요? 네, 그걸로 저는 그냥 무죄로 끝이에요? 네, 그냥 저는 사과했다 생각을 하죠 아,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구나 본인이 편한 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